안녕하세요, 려더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려더컴퓨터에서 구매하신 제품 개봉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에어캡을 빼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전원 케이블이 없다고 저희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구매한 제품을 사소한 실수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이 영상 하나면 구매자분들께서도 쉽고 빠르게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기본 구성일 경우 본체 박스 1개와 부품 박스 1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를 추가하셨다면 모니터 박스 1개가 더 추가되겠죠. 그리고 키보드나 헤드셋, 마우스 이런 것들은 이 부품 박스 안에 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본체 박스 개봉입니다. 박스 위에 이렇게 테이핑되어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칼을 이용해서 커팅을 해주세요. 이제 겉포장을 제거해 줄 겁니다. 겉포장을 제거하실 때 여기서 안에 있는 본체를 이렇게 들어서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이 박스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들다가 이 스티로폼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 가지고 깨져요. 그리고 이 스티로폼을 제거하실 때도 얘를 들어서 스티로폼을 하나 제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비닐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 위쪽에 있는 스티로폼도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비닐을 확 빼주시면 나의 아름다운 컴퓨터가 눈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PC가 나왔으니까 바로 게임해야지 그러고 연결하려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바로 이 왼편, 보통 아크릴판이나 강화유리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왼판을 이렇게 나사를 개봉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이 안쪽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꼭 눈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PC 내부에는 배송 중에 파손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에어캡이 빡빡하게 넣어져 있습니다. 이 에어캡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어캡을 다 제거하셨다면 혹시라도 안에 남아있는 에어캡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줍니다. 남아있는 에어캡이 없다면 안에 부품들이 혹시 빠져있거나 흔들리는 부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내부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셨다면 아까 제거하셨던 아크릴판을 다시 닫아줍니다. 그리고 부품 박스를 저희가 왜 보내드리느냐, 저희는 중고 제품을 취급하지 않아요. 신품, 정품, 새 제품이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박스 안에는 PC 안에 들어간 조립된 부품들의 빈 박스들과 제품 보증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워 케이블이죠. 우린 파워 케이블만 찾으면 됩니다. 보통은 메인보드 박스 안에나 파워 박스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박스 안에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제일 굵은 놈, 요 전원 케이블만 쓰시면 됩니다. 전원 케이블을 가지고 컴퓨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고요. 아까 꺼내셨던 파워 케이블을 콘센트에다 연결해 줍니다. 3개짜리 돼지코로 되어 있는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스위치가 동그라미 일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동그라미 일자 스위치를 항상 일자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니터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본체 뒤편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세로 포트가 있고요. 아래쪽에 가로로 된 포트가 있어요. 이 세로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가로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같이 외장 그래픽 카드 출력 포트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는 안 쓰고 여기 있는 가로로 된 데다가만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가로로 된 포트가 없다면 모니터를 이 세로로 된 쪽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내장 그래픽 쓸 땐 여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쓸 땐 여기다 연결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본체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이 가로로 돼 있는 외장 그래픽 출력 포트에다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체 전원도 들어갔고 모니터 케이블까지 연결이 끝났어요.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니까 랜 포트를 여기 있는 요 네모난 구멍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끼워 주시면 인터넷까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키보드와 마우스는 이렇게 USB 선으로 생겼어요. 요거를 여기 있는 요 USB 포트 아무 데다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케이블들을 다 연결했으니 전원을 넣어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불빛이 이쁘게 나오면서 켜졌어요.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윈도우 부팅 화면이 떴고요. 이제 윈도우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하시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화면 잘 나오시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컴퓨터 살 때도 저희 려더 컴퓨터를 찾아주세요.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돈 벌어가지고 빌딩 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컴퓨터 살 때 또 만날게요.